16라운드 대전한국철도축구단과 양주시민축구단의 경기 대결했습니다. 김승희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정성욱 골키퍼, 박성용, 유현승, 김윤진, 김지훈, 하용주, 이관표, 김승호, 정민우, 김동욱, 송수영 선수가 나오겠습니다. 자, 이에 맞서 원정팀 양주시민축구단 박성배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박청규 골키퍼, 신찬우, 최윤성, 이동건, 윤선호, 주종대, 심은섭, 전산해, 황정현, 정성욱, 김여우수아가 나오겠습니다. 기회를 반드시 잡아야 하는데 자, 경기 함께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흰색 유니폼의 양주시민축구단과 그리고 파란색 유니폼의 대전한국철도축구단 양팀의 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자, 화면 왼쪽에 양주시민이 자리하고요. 화면 오른쪽에 대전한국철도가 자리합니다. 자, 쪽을 또 한번 바라봅니다. 김승호. 자, 여기까지는 되거든요. 자, 송수영. 자, 여기서 왼쪽 원터치. 넘어갔는데요. 오! 반칙은 선언되지 않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느린 장면 보시죠. 이 장면에서 자 곧바로 김동욱 선수가 굉장히 이렇게 공격을 주도적으로 하는 상황이 열렸을 때 득점을 기록할 수 있을지는 또 미지수입니다. 네. 헤딩! 자! 막아냅니다. 박청규 골키퍼. 오, 지금 정말 한 차례 날카로운 침투를 보였던 송수영 선수예요. 네. 얼리 크로스 패턴. 어떻게 보면 대전한국철도가 그 전에 보여주지 않았던 패턴이거든요. 이런 거죠. 여기서 송수영의 헤더. 지금 살짝 뒤로 내주는 과정. 자, 양주에 또 한번 기회가 찾아왔어요. 좋습니다. 로빙 패스. 자, 왼쪽에서 크로스. 헤딩! 정성욱 골키퍼. 야, 지금 오히려 아직 있어요. 자, 한번. 양주 시민 축구단 매섭습니다. 여기서 이게 바운드가 되면서 골키퍼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운 볼이 되었거든요. 그렇죠. 게다가 또 이제 워낙 핫포스트로 향한 네. 슈팅이었기 때문에 집중력 발휘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최근 축구 팬들 분들이 지금 자 지켜내세요. 뒤쪽 그리고 좋습니다. 왼쪽까지 자 잡아서 김승호 왼쪽 박찬호 골키퍼. 지금도 후방에서 빠르게 패스 준수. 자 이번에도 이관표예요. 그리고 중앙 쪽 자 유현승의 패스 수비가 처리한 볼은 멀리 가지 않습니다. 세컨 볼 김승호 1대1이죠. 좋습니다. 자, 유현승. 유현승! 오! 자, 수비에 맞고 아웃됐습니다. 코너킥. 약간 한쪽만 최근 분위기가 안 좋았다 뿐이지 오늘 경기 분위기는 나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공격적인 부분까지 만약에 여러 가지 색깔을 한 경기에서 이렇게 보여준다면 박승호 감독 일부러 이전에는 전술을 숨긴 게 아닌가 싶을 만큼 전혀 다른 팀이 됐다고 봐야 돼요. 자, 양 팀의 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에 대전한국 건강해 보이네요. 네. 자, 상당히 머리 취해서 이관표 자 올렸습니다. 왼발로 높게 띄웁니다. 헤딩! 자, 조금 밖으로 길게 벗어났는데 우선 머리에 맞췄다는 것은 상당히 참으면 좀 왼발일 거고요. 심은섭이 찰 곳으로 약간 보이기도 하는데 네, 누가 찰지 모르겠습니다. 자, 심은섭! 오! 헤딩으로 자, 슈팅까지 성공은 했지만 조금 네. 방향이 맞지 않았습니다. 지금 노림수가 있었는데 네. 대전도 그걸 눈치채고 잘 막아냈다고 봐야죠. 지금 조금 낮고 네. 빠르게 그리고 강하게 한번 가져봐 째려보고 있어요. 네. 자 왼발로 자. 높게 올라갑니다. 자 수비가 한 차례 헤딩으로 먼저 처리를 해줬고요. 높게 뜬 공. 자 오. 자 이게 깃발이 올라갔나요? 자 지금 정민우 영입으로 있다는 보입니다. 네. 그리고 후반전에는 대전은 계속해서 오른쪽에서 조금 공격을 많이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뜁니다. 헤딩. 오. 자 우선 머리에. 맞추는 데는 성공했던 정민우. 오 지금 모처럼 만에 퀄리티가 굉장히 좋은 크로스가 올라왔고 네 이거죠. 역시나 황준석이죠. 전반전에도 대전한국철도가 슈팅을 가져간 부분은 바로 이 얼리 크로스에서 시작이 됐었는데 자 프리킥을 준비하는 대전 이관표의 왼발 높게 올라왔습니다. 헤딩으로 한 차례 끌어줬고 자! 오! 자 왼쪽으로 벗어납니다. 자 곧바로 슈팅을 한번 가져가 바로 길게 붙여줄 것으로 보이죠. 상당히 높은 자원들까지 교체로 투입을 시켰던 대전한국철도. 지금 준비형 패턴인데. 자 황준석 앞쪽으로. 자 유현승. 박청효가 볼을 잡아냅니다. 그런데 경기는 진행됩니다. 지금도 김석진 선수가 3선에서 잘 끊어냈고요. 오히려 네. 역습입니다. 자 성큼성큼 올라옵니다. 중앙 쪽 잡아주고. 살짝 내준 이후에 있어요. 자 왼발 슛. 아이고 네. 자 지금 마음이 너무 급했던 네. 걸까요? 김종진 선수가 왼발 슛을 가져가는 과정에서 임팩트가 너무나도 아쉬웠고요. 지금 김종진의 또 한 번의 실수가 나왔습니다. 자 올렸어요. 자, 올라가요. 자 이거 왼발. 왼발. 아이고 네.
멀리 벗어났습니다. 자, 교체로 투입된 김종진의 실수가 두 차례나 나왔는데요. 믿지 않아요. 자, 주종대가 태클로 끊어줬고. 네. 자, 이렇게 휘슬이 울리면서 양 팀의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2021 K3리그 16라운드 대전한국철도 축구단과 양주시민축구단의 경기 최종 스코어 0-0. 두 팀 모두 득점 없이 마무리가 되면서